We getting into post-modern art. Lads. 뭐냐. 이게 이제 모던 아트가 돼버렸다. 사실 그래. 그 여러분이 많이 쓰잖아. 심지어 나도 많이 쓰고 이제 어떤 뭐랄까. 이 사회 현상을 가장 쉽게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우리나라에서 해자와 창렬처럼 새로 창조된 어떤 그런 거라고 그냥. 어? 이해돼요? 이거 하나만 하면 끝이라고. 이게 불법이니까 앞에 경찰이 지금 잡고 세운 거겠죠? 크기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작은 것 같긴 한데 수송 중 구리와 납을 섞은 물질을 일정한 열과 압력을 가하는 원통형 기구 안에 넣으면 저항이 없어진다. 구리가 전기선이 많이 쓰이잖아. 저항이 적어서 맞지 그렇지. Everyone is so mean to me. 오유. 모두 나한테 너무해. 워썬더를 사람들이 기열 썬더라고 많이 하더라고. 기열 썬더 다운 탱크인 것 같기도 하고. Oh shit! I dropped my wallet. I dropped my wallet. 레이저 차잖아. 이거 지 차도 아니고 일단 그냥 전시되어 있는 차인데 이 자랑하려고 이제 드랍 마이 월렛 밈을 한 건데 보면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틱톡 이 채널 주인이 레이저예요. 이번에 레이저에서 차량이 나왔다고 했거든. 레이저 공식에서 콜라보를 한 것 같아요. 바니옷 남친이 바니옷 가져와서 이벤트라고 입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다. 다신 보고 싶지 않아? 어떡하냐? 머리 아파? 부끄러워하면서 왜 입는 거냐고? 그니까 잠깐만 본인이 입는 거라고 바니옷을 여친 보고 입으라고 한 게 아니고 역반이라고? 아니 그 내가 알고 있는 역반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역반이는 그게 아니고 아 역반이가 그거였어? 역반이가 남자 내가 알고 있는 역반이는 그게 아닌데 이게 노출은 없었는데 주인님 야옹하는 거 너무 핑받았어. 애초에 바니옷인데 왜 야옹이야. 이 남자는 태어나자마자 차가 터져서 죽습니다. 연속 4번. 아이 너 터 죽는다 이 녀석 터 죽는다 이 녀석 또 터진다 녀석 5번 아니 뭐 적은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냥 아이고야 153kg 살 빼야겠다 응원 부탁한다 살 많이 쪘네 근데 이분 얼굴 딱 보니까 살만 빼면 되게 잘생긴 얼굴인데 보이는 복권은 처음 본데 잘생긴 오후 파 오후가 아니고 잘생긴 오후 파 잘 오후 당첨되는데 농협을 안 가고 있대 그러게 잘생긴 게 보이네 이분은 2016년 글인데 그러게요 이목구비가 아주 딱 박혀있는 게 그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약간 김정은 느낌이긴 저기 네, 근데 얼굴 살만 딱 빼면 어떤 약간 영화배우 같기도 하고 이거 우리 조상님들 아직 인간 되기 전에 모습이래요 우리 마늘 먹기 전에 쑥이랑 먹기 전에 저러고 말 타고 댕긴 거죠 근데 내가 여자라도 의식 잃었다가 되찾았는데 모르는 남자가 내 위에 올라타서 땀 삐지삐지 흘리면서 헉헉 대고 내 가슴 누르고 있으면 무서워서 바로 고소할 것 같아 내가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나서 그런 상상 자꾸 하게 되나 봐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있었으니까 남자들아 여자한테 CPR 하기 전엔 꼭 동의 의견 물어보고 동의서 작성하고 법적 참관인 입합 입회 하에 녹화 준비까지 미리 해두고 실시해줘 알았지? 돌려가기죠 길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유튜브 각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길게 얘기 안 하고요 우아만 Baldur's Gate 3 Baldur's Gate 3 내가 공유한 거네 꼬시니까 다시 보자 난 근데 놀라운 게 이 그 고티 찍을 때 저 남자가 나온 게 대단해. 이런 영화 배우를 섭외했다는 게. 야, 저도 웃고 떠들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래도 뭐 하진 않았어. 스타필드는 하진 않았지만 워치페이스는 스타필드 그대로예요. 이거 우리 팬이 만들어준 건데 또 뜻도 있고 팬이 만들어준 거기도 하고 디자인은 이쁘니까
스타필드 2024년부터 대규모 개선 패치 진행하고 DLC 내놓는데 일단 한글화부터 하는 게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나는 글쎄 그게 크게 기대가 안 되네. 왜냐면 그 엔진부터가 문제라서 BMW 그 좋은 바디에다가 튜닝하는 거랑 티코 엔진 같은 그런 티코 기본에다가 막 이렇게 튜닝 해봤자 결국엔 티코잖아. 스타필드는 나한테 약간 그런 느낌이라 해봤자 크리에이션 엔진이기 때문에 오빠 야 왜 오빠 군모는 뭐야 왜 아 뭐냐고 빨리 뭔데 여동생의 다급한 부탁 왜 군모를 물어봤을까? 제 생각에는 이제 커뮤니티를 하는데 이제 뭐 너 군번 뭐야 막 이래가지고 열받아서 이제 키보드 배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질 수 없으니까 오빠 군번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뭐랄까 이렇게 이니싱을 걸려고 하는 게 아닐런지 그냥 뭐 그런 뭐 흔히 하는 거 있잖아 여자들이 나 남잔데 꽁시렁 나 멋먼데 꽁시렁 나 지산준 팬인데 꽁시렁 팬인 적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팬이면서 막 갑자기 악플 달고 막 오만 신뢰가 가고 명쾌해 보긴 하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혼이 될 거란 그런 신뢰와 명쾌는 아님. 누구한테 말하기 어려운 이혼 문제 명쾌한 변호사 뭐 어떻게 명쾌 좀 무서운데요? 신뢰가 간다? 아니 내가 이혼한다고 했지 언제 내 와이프가 사라지길 원했어요. 아, 내 앞에서 사라지라고 했지 진짜 지구에서 사라지면 어떡하냐고. 대박이네. 이 물체를 들 수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지금 터렛을 연결해 놓고 이 의자를 들어서 터렛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의자를 들어버린 거야. 이런 버그가 있어요? 이게 나는 안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약간은 이게 버그 같기도 하지만 이게 또 약간 재밌잖아. 사실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 지금 터렛이 쏘는 것보다 저 사람이 그냥 날 쏘는 게 더 아파서 그냥 재밌는 어떤 기믹 같은데? 그러니까 굳이 안 고쳐도 될 것 같은데. 출산율 0.4%의 대한민국. 남자가 직접 임신한다면 맨 프레그넌트. 또 나왔죠. 그놈의 맨 프레그넌트. 뭐 가능하면 해보든가. 내 자전거가 네 오토바이보다 비쌈. 그 돈이면 오토바이 사지 병신. 자전거가 좀 약간 남자들 사이에서 약간 뭐랄까 약간 웃긴 취미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더라고. 되게 건강한 취미인데 어떻게 보면은 야 그 돈이면 씨 차를 사고 말지 하면서 막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제가 아까 의사 유튜버를 제가 구독하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가장 좋은 운동 두 개가 수영이랑 자전거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걸으면 이 무릎이나 이런 데 충격이 오는데 자전거는 이렇게 사이클을 돌리는 거니까 뼈에 무리가 많이 안 가서 괜찮다 이렇게 두 가지 수영을 추천하더라고요. 돌돌 말렸어요. 이불 덮고 자야지 이제. Hung up just a little bit. Hung up. I can do that? No way. I gotta try it. 아 지금 뉴스 하다가 이걸 지금 한 거야? 터치 되는 걸? 난 근데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이더라. 미국 그 영상들 보다 보면은 되게 프리해 분위기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되게 프리해. 날씨는 좀 프리해도 돼? 나 나쁘지 않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 날씨 그건 좀 프리하지 않잖아. 우리나라 날씨는 좀 타이트하잖아. 그렇지. 매우 중요. 기상캐스터. 프리하지 않아. 의상이 프리하지 않아. 의상 매우 중요. 이건 뭐야? 우리 아버님이 날씨는 꼭 챙겨보는 이유. 이모셔널 다멘. 맨. 하는 총재 야발. 방어하지 말고 공격을 해. 최고의 방어는 공격 몰라? 차라리 원한을 무한으로 찍어서 달러를 다 사재끼란 말이야. 캬캬캬. 아 돈을 찍어내가지고 달러를 다 사버려라. 뭐 좋은 생각이네요. 빅 브레인 타임. 쇼미더머니 치란 말이야 그냥. 아 그럴 거면 그냥 달러를 찍어버리자. 꼭 우리나라 그거 찍을 필요 있어? 그냥 거기다 그냥 달러를 찍어 그냥. 캐치미 이프 유 캔의 디카프리오처럼 그냥 위조 화폐를 찍어버려. 그랬더니 지금 간대요.
지금 가요. 뭐가 올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 오는 것 같긴 한데. 요즘 농심 CPU 사업. 진라면 CPU 410원. 와, 개싸다. CPU. 와. 역시 K 대기업 오뚜기. 대박. 이거 그거 아니냐? 우리나라에서 초전도체가 상용화 된다면 이제 CPU 가격 410원. Is that a guy? There's just a dude. Did he help? And they 뭐 사라졌어. Yo, this dude just like pulled a Batman on me. 바로 도끼 날라가. 바로 도끼. 무섭네. 저거 재밌어. 되게 재밌게 했는데 방송각이 안 나와서 혼자서 64시간 한 거 보이시나요? 되게 재밌게 했어요. 그 파쿠르 해가지고 그 빌딩 위로 올라가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 뭐 하는 거야? 오, 똑똑한 청년. 안 들어가잖아 근데 잘. 뭐해? 예, 말씀도 안 하시네요. 예, 도저히 할 말이 없어가지고. 진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다. 너 어디 사니? 6.25 참전 용사님, 진라면이 맵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은 진라면 안 매운맛 좋아하시네요. 진순 괜찮, 진순, 예. 진순 맛있지. 진순이지. 앞으로 이제, 다시는 진순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스타일 몇 타치냐고 하시는데, 헤어스타일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이거, 손도 안 대고 저런, 어떻게 한 거야? 너무 똑같고. 내 직장 동료는 커피잔을 절대 씻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블랙커피만 마신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디 그 지질학자가 어디서 찾은 돌멩이가 아니고요, 저기 커피잔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먹어도 안 죽나? 저거 먹으면은 바로 응급실 가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은지 모르겠네. 이 글에 달린 댓글인데요. 영어로 써져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할아버지는 할머니께 특유의 맛을 더해주기 때문에 찻잔을 씻지 말라고 하셨다. 물론 할머니께서는 무시하고 정기적으로 찻잔을 씻으셨대. 아, 그러니까 저 잔으로 먹으면 그 특유의 맛이 있나봐요. 저기다 맛있나봐. 그 뒤지는 맛, 죽겠는 맛. 둘이 마시고 한 명이 죽는 그런 맛 있잖아. 농축된 맛. 농축, 커피 농축된 맛. 아, 뭐 미친. 뭐야 저거. 봤어요 지금? 와, 쥐 새끼 올라가는 거 왜 이렇게 빨라. 나 지금 보면서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아, 바퀴벌레인 줄. 와, 뭐야 이거. 최고의 격전지. 골리나랑 로봇도 돌아다니고 시도 때도 없이 번지하는 무서운 것. 뭐 여러분 이거 개댐프도 안 해보신 분 혹시 있나요?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궁금하다. 개댐프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손. 야 뭐야 씨, 왜 이렇게 많아? 어? 진짜 한 판도 안 해봤다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 이거 나이 차인가 진짜. 아씨. 아 그런가? 아 초딩 때 월팅했다. 아 씨. 와 그렇구나. 초딩 때 월탱을. 와 세대 차이 오지네. 오케이, 여기가 아주 재밌는 구간이야. 여기가, 난 여길 되게 좋아했어. 여기 이 자리가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나오는 애에게 땅 쳐가지고 바로 여기 떨구는 그게 참 재밌었는데. 군대 무슨 체험하는 건가 애들이? 그런 건가요? 재밌어 보이네. 나는 근데 이거 뭐 크게 막 나쁘게는 안 봐. 나는 재밌는데. 이거 맛있어. 그리고 저거는 먹을만해 저거. 야, 맛있는 거야. 어? 해물 비빔 소스를 줘야지 정신 차리지. 군대 얼리 업섹스래.
이 와중에 더 웃긴 점 뭔 줄 알아? 요거 있잖아. 많이 못 먹는 거예요. 귀해. 저거는 난 그랬어요. 저거는 되게 귀한 전투식량이어가지고 훈련할 때 저거 안 주고 어떻게든 아끼려고 그 짬통 비늘을 주거든요. 그 비늘에다가 짬통밥 해가지고 아우 그거 진짜 아우 웃긴 했지만 미래 국군 장병들 전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있기에 아주 우리나라가 잘 있는 거니까. What the fuck? 이러는데 돌이 안 되는 거지. 이미 락이니까. 통장에 100억 입금됐대. 너무 부럽다. 나 10억만 그지낼 뻔했네. 아 방금 꿈에 통장 잔고 100억 되는 꿈 꿨음. 그지낼. 그지 뭐 재용이 형님이면은 100억이면 그지지. 예. 왜 그런 거 재밌던데? 페이커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으로 체감 돈 계산하기 뭐 그런 거 있었거든. 뭐 페라리가 한 200만 원 정도 큰 지출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재용 씨가 만약에 우리랑 이제 데뷔를 하자면은 100억이 한 얼마 정도일까? 한 100만 원 정도일까요? 억이 아니고 만 원인가? 치킨 3원이야? 3원 씨. 페라리 2,000원? 2,000원 씨. 오, 쉣. 고래상어가 인간을 청소부로 의식했다고? 다른 생물들은 잘 제거하지 못한 부위의 기생생물을 연구진이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고래상어가 연구진을 헤엄은 잘 못 치지만 꼼꼼한 청소부. 아, 야, 재우면 여기 청소 잘해줘. 배 보여줘, 배. 배 있는 거 다 떼주더라, 제가. 똑똑하다. 뭔 말인가 했더니 지금 마크 화질이 너무 좋잖아요. CPU가 날뛴다 이거지. CPU가 이게 뭐지? 돌아가는 거야 이거 뭐. 예. 가능한 거 펜티엄. I can whistle. I've done it before. Prove it. 아이씨. 으이씨. 버터밥한테 속았네. 씨. 잡았다가 놔준 물고기를 한 달 반 뒤에 또 낚은 사람. 다쳤었는데 한 달 뒤에 봉합을 했어요. 저 정도면 잡아줘? 저 정도면 그냥 먹자. 세계를 뛰어넘은 와칸다의 기술력. 와칸다 포에버. 와칸다 뭐야?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잠깐만, 이 돌에서 전기가 나온다는데? 파워 프리지 텔레비전 일렉트릭 아이 인피니티 스톤이야. 저 뭐야? 저 진짜면은 저 진짜일 수 없는 게 진짜면은요 이미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미국이 와가지고 네 듀얼리스트들이 미치는 향수 더 뉴 카드 스멜. 아 그래서 카드 줌? 아 그래서 카드 팩 줌? 아 카드 냄새 좋긴 해. 일본 포장마차 근황. 이번 떡볶이 써져 있고 호떡 치즈 핫떡. 치즈 핫도그에다가 우리 한국 써주는 거 좀 웃기네. 치즈 핫도그 우리 것도 아닌데. 야 이거 진짜 무슨 국뽕 유튜버 같다. 호 대한민국 떡. 근데 호떡 생긴 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좀 이상하지? 이거 좀 이상한데? 빵 같은데 호떡이 아니고 약간 너무 두꺼운데 그지? 확실하게 거절하는 법. 와 번호 따임 30일 아재인데 번호 따였다고? 말이 되나? 일단 읽어볼게요. 대학가 스벅에서 커피 마시면서 아이패드로 놀다가 다 마시고 나왔는데 누가 바로 뒤에 있는 거. 키는 165 말라보였대. 마스크 써도 이뻐 보였대. 근데 갑자기 저기요 뭐 놓고 온 줄 알았는데 이런 적 없었는데 괜찮으시면 연락처 받을 수 있을까요? 하길래 여친 있다 해야 하는데 잘못 대답함. 죄송 저 남친 있어요. 여자분 아 네 하고 들어가더라. 아 개인 줄 알겠지? 아 이거지야. 근데 이 여자분 간첩 스파이래요.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간첩 스파이래. 아무튼 그 저기 돈 뜯으려고 갑자기 이제 그러세요? 혹시 돌을 아십니까? 이러려고. 맞아 그게 맞아. 그게 맞아. 말도 안 되게 오른 치킨값 근황. 희짱 치킨 15,000원 16,000원 싼 거 아닌가? 아 달러야 달러. 15,900달러? 2,000만원인데요? 차 한 대 값. 아반떼 하나 간다. 2,000만원 사는데 진짜 겨우 2,000원 할인해줘? 야,
2천만 원 정도 쓰면은 씨 그래도 좀 할인 좀 해줘야지. 고작 2천 원 좀 너무한다. Carl. 태생이 가스라이팅을 타고나나 봐. 근데 애기들이 그래요. 그냥 이렇게 뭐 안 주거나 뭐 그러면은 화를 내요. 아까 보셨죠? 그거 뭐 우리 애기 내가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얼굴에 그냥 후시딘 발라주는 건데 그걸 갑자기 싫어서 막 우는 거야. 그거 뭐 내가 뭐 안 울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막 우니까 더 잡고 막 하는 거잖아. 한국인이 바베큐 파티 할 때 특이점.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뭐가 문제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글로벌 나라에서는 이거 보고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저건 뭐냐? 우린 알잖아. 그거 그냥 하나씩 집어먹는 사탕인데? 고기 한 입 저거 한 입 아닌가? 내가 만약에 글로벌 친구가 있으면 미국 친구한테 저거 뭐냐고 물어보면은 저거 뭐 고기랑 곁들여 먹는 무슨 뭐 파스타인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저게 감히 마늘이라고 상상을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고기 사진 찍은 거 보니 친구라는 놈이 고기 교통사고 당하기 직전이냐고 물어봤대. 빵! 빵! 땡땡! 오른쪽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지금 이렇게 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 뭐 했다고 벌써 2024년이냐? 근데 잘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또 잘해보자고요. 화이팅!